오늘은 199쪽 역서입니다. 역지위서계효단상지의피 천지만물지정이현하니 성인지우천하내세기지의람 선천하이게 기물하고 후천하이 성기무하니 시고로 극기수하야 이정천하지 상하고 저기상하야 이정천하지 길흉하님 64기 384효는 개소이 순성령지리하고 진편하지 도야람 산지제리즉유만수하고 통지제도즉무이치하님 소이여교태극의 시생양의하님 태극자는 도야오 양의 자는 음양야님 음양은 일도야오 태극은 부극야람 만물지생이 부음이 포양하야 맞불교 태극하고 막불류 양의하야 인논교감의 편화 불공하야 형일수기생하고 신일발기지하야 정위출원하고 만석이연하님 여근소이 정길흉이 생태엽이라 고로역자는 음양지도야오 괴자는 음양지물야오 효자는 음양지 동양님 괴수부동이나 소동제 기우용 효수부동이나 소동제 구류기라 시로 64개 위기체하고 384효의 호위기용하야 언제 육합지외하고 근제 일신지중하며 참어순식하고 비어동정하야 마불료괴지상언하고 막불료효지의연하니 지제라 여코여
기도지대이무불포하고 기용지신이무불존하니 시고 미시유이리 괴미시유 정상하고 사고 미시유궁이 효역 미시유 정비하님 이일시이세계제 구어무변이니 비여갸옵 이일사이 명효즉 지리불통이니 비여갸라. 지소위 괴효 탄상지의 부지요 괴효 탄상지용이면 역비여갸라. 고로 득지여 정신지 운과 심술 지동하야 여천지 합기덕하고 여일월 합기명하고 여사시 합기서하고 여귀신 합기길흉이니 연후에 가이비지 지역야라. 수연이나 역지유괴는 역지이형자야오. 괴지유효는 괴지이형자야님. 이형이형자는 가이 언지연이와 미형 비현자는 불가이 명구니 즉소위 역자는 과하여제악 자는 학제 소탕지 아니란. 지난 시간에는 역전서문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역서예요. 근데 우리 선배 중에 사계 선생님이신가요? 그분은 이 역서도 정자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역이란 이런 글이야라고 서문을 해주셨다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역지비서 괴효 단상지의 비이 천지 만물 지정이 현하니 역지위서라는 말은 역이 만들어진 것은 즉 역이라는 것은 괴, 효, 단, 상의 의미가 의리가 갖추어지면서 천지 만물의 실정이 현 드러나니 사실은 언제든지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저기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게 나타낸 것이 괴를 뽑고 거기에 단이 있고 상이 있고 거기에 그것이 어떤 거라고 말을 붙여서 단사, 상사, 괴사를 붙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 만물의 그 실정, 천지 만물의 이치가 환히 드러나게 되는 상황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주역이라는 책이 나옴으로써 세상의 이치가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성인지 우 천하 내세 일지라. 성인께서 천하 내세, 천하에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신 것이 지로다. 그 지극하다고도 하겠다. 주역은 역이라 했잖아요. 미리 당겨볼 역.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그러니 선천하의 계기물하고 천하보다 앞서서 계기물, 그 물체를 열어주고
주역은 후 천하의 성기무하니 천하보다 뒤에 하게 되면 성기무 그 일 여기 일무자에 그 일을 완성시켜 주니 주역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시고로 극기수하야 이렇기 때문에 그 수를 극도로 미루어 가서 이정 천하지 상하고 천하의 여러 가지 상들을 정해주고 저 기상하야 그 상을 혼이 드러냄으로써 이정 천하지 기륭하니 천하의 길과 흉을 정해줬으니 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64개 그리고 384효가 그런데 64개와 384효는 개, 소, 이, 순, 성명지, 리하고 진, 변화지, 도야라. 그 64개와 그 속에 있는 384개의 효는 다 순, 성명지, 리. 성, 우리 인성 그러잖아요. 사람의 성품. 그거를 성품을 받게끔 해준 것이 명이랬잖아요. 천명이랬지요. 하늘이 명령해서 사람이 받은 것은 성, 명령하는 것은 명. 그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고 진 변화지 되어라. 양변음화거든요. 양은 변이라고 하고 음은 화라 그래요. 그래서 화는 사람이 죽을 때도 죽는 것을 화라고 하거든요. 변화라고 하는데 양이 바뀌는 것은 변, 음이 바뀌는 것은 화. 그래서 변화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소위가 되더라. 즉, 주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64개를 볼 수 있고 그 속에 이런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 성명지리를 순응하게 하는 것은 64개에 들어있다면 변화의 도는 시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효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 산지제리 즉 그걸 흩어서 이치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유만수하고 이런 사물 모든 물체에 다 거기에 그런 이치가 들어있잖아요. 흩어서 보면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흩어져 있고 통지제도죠. 그거를 딱 통합해서 도로 합해가지고 보게 되면 무이치 아니 두 가지를 이루는 게 없죠. 도는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 소위 여기요 태극의 시생양의 하니 그것이 바로 역은 태극이 있음에 그 태극이 양의를 생하게 되는 소위가 되니 여기서 말하는 태극이라는 것은 도고 양이라는 것은 음양이다 이거죠. 음양이니 음양은 다시 말하면 일도야 하나의 도의 도고 또 태극은 무극이라 태극은 또 극이 없어요. 사실 태극이라고 하지만 클 때짜인데 한없이 크다 보면 이거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무극이라고 할 무자는 사실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극이다. 만물지생이 부음포양하야 모든 만물이 생겨날 때에 부음포양 여기 부음포양이라는 네 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등에다 음을 짊어지고 앞에다 양을 끌이고 그리고 태어나서 막부류 태극하고 그걸 보면 음양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동시에 그려진 모습을 태극이라고 하니까 막부류 태극하고 그 태극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막부류 양의하야 그러다 보니 음양이 같이 있으니까 양의가 양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인운 교감에 인온교감이라는 것은 천지의 기운, 즉 하늘의 기운이 인, 땅의 기운이 온, 인온이 교감, 천지의 기운이 교감함에 변화 불궁하야 그 양변음화를 했잖아요. 변화가 다함이 없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변화했어. 형일수기생하고 그 한 번 그 생명을 받게 되면 그 형체가 형체로서 한 번 그 생명을 받게 되고 신일 발기지하야 신이 형은 사실은 형체니까 음이고요. 여기 신은 양입니다. 그죠? 음이 물체는 한 번 그 생의 이치를 받았고
신은 한번 표출지면은 지혜가 되어서. 사실은 지혜라고 표현했지만 삼라만상의 운용하는 묘체가 되는 거지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묘체가 되어서 정위 출원하고, 정은 진짜고 위는 가짜잖아요. 실체와 진실이 출원,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만서 기원하니 모든 이 수만 가지의 그 실마리들이 기원,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니. 역은 소위 정기륭이 생태업이라. 그 역은 그 이치를 다 담고 있으니까 역은 정기륭, 기라고 흉한 것을 정해주고 생태업이라 크나큰 업을 나오게 되는 소위가 되더라. 나오게 되는 그 근원이 되더라. 고로 역자는 음양지 도야오. 그러다 보니까 역이라는 것은 음의 도, 양의 도, 음양이 합하고 또 변하고 하는 음양의 도가 되고, 괴자는 음양지 물야오. 그러다 보니까 괴라는 것은 64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음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그 물체로 형상화한 거지. 물이고, 효라는 것은 초효, 2효, 3효, 4효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시차적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음양지 동냐니, 음양의 동하는 것이니. 괴수 부동이나 소동제 기우요. 괴는 64괴가 다 달라요. 그죠? 괴가 비록 같지는 않지만 소동자는 기우요. 같은 반은 기수와 우수, 즉 음과 양인 거예요. 양이에요. 효수 부동이나 효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이렇게 위치별로 다르고, 하지만 소동자는 9륙이라. 양효는 9, 2, 9, 3 그렇게 9를 붙이고, 음유는 6, 2, 6, 3, 6을 붙인다. 같은 것은 9와 6이다. 시로 64괘 위 기체하고, 이렇게 보니까 주역 전체를 놓고 볼때 64괘는 그 본체가 되고, 384효는 호위 기운이니 서로 그것이 용이 된다. 체와 용으로 볼때 64괘는 체가 되고 384효는 용이 되더라 이거죠. 용이 되어서 원제 육합지휘하고 멀리는 육합 밖에까지 뻗어 있고, 육합은 상하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육합은 천지 전체를, 즉 천지 사방을 육합이라고 하죠. 멀리 나가면 삼라만상 모든 것에 다 이치가 들어 있고, 근제 일신지 중하며 가까이는 내몸 속에 있어요. 내몸 속도 다 그렇지요. 내 앞부분이 양이라면 뒤는 음이고, 손바닥 손도 보면은 이 안쪽이 양이라면 뒤는 다 음이고, 음양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잠어 순식하고. 순은 눈을 떴다 감는 순간이 순이고, 그죠? 식은 숨을 들이셨다 내뱉는 것이 식이니까, 그 짧은 시간을 순식이라고 하죠? 순식간에 그러잖아요. 잠어 순식하고, 그 순식간에 그 짧은 시간에도 있고, 미어 동정하야, 동과 정하는 그 속에도 은미하게 다 들어있어, 그 이치가. 그래서 막불유괴지상하고 그 어떤 것도 저런 64개의 괴의 상이 없는 것이 없어요. 호흡 한번 하는 것도 내쉬는 거, 마시는 거, 그 음양이 다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막불유 효지의연하니 그 효의 그 의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제라 역호요. 지극하기도 하구나, 여기요. 이 역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 가서 이제 설명하실 때, 역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쪽만 조금 맛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기도 지대의 무불포하고, 그 도는 지극히 크고 커서 무불포. 포괄하지 않는 게 없고,
여기 지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지요? 호연지기장에서 지대라는 말이 나왔었지요, 맹자가. 지극히 크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용이 치신이 무불조나니. 그 돈은 지극히 커서 포괄하지 않는 게 없고, 그 씀씀이는 지극히 신묘해서 무불존. 그, 잊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어디다 써먹든지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돈은 한없이 커서 없는 곳이 없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씀씀이는 쓰지 못할 사람도 없고, 쓰지 못하는 때도 없고, 쓰지 못하는 그 장소도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 시, 고, 미시, 유, 일이, 괴, 미시, 유, 정상하고, 때는, 시점은 참으로 구자를 해서 할게요. 참으로 미시유일. 비로소 하나를 두지 않은지라. 때는 딱 일정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 괴 미시유 정상하고. 괴가 일찍이 딱 정해진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는 그런 상이네?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시시각각 괴가 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사고 미시유궁이라. 유궁이 효역 미시유 정의하니. 일은 진실로, 응? 처음부터 그 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 또한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는 초효, 2효, 3효, 4효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그 일에 따라서 그 효의 이그 풀이가 달라지고 씀씀이가 달라진다. 딱, 초효는 그런 거야. 이유는 이런 거야.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건 역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 일시 색괴, 즉, 그 일시로서, 즉, 한때로서, 그 한순간으로서 색괴, 괴를 찾게 되면, 괴를 뽑아내게 되면, 구어 무변이니 변화함이 없는 데에 구속이 된다. 딱 고착화된다. 이거. 그러니 그것은 비역, 그건 역이 아니에요. 역은 뭐라 했습니까? 역은 변역인데 수시변역이 됐어요. 그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수업 아까 시작할 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또 변했어. 그죠? 바로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사의 명효 즉 칠의불통이니 비역이라. 하나의 일로서 효를 밝히려고 달려든다면 질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니 그것 또한 역이 아니다. 역은 무소불통이잖아요. 그죠? 통하지 않는 바가 없고 무시불용이에요. 때마다 써먹지 않을 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 곳에 딱 막혀서 있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 벗어나게 되면 세상살이 할때좀덜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역 공부하는 여기 대체가 여기 있어요. 지, 소위, 괴효, 단상지, 의, 부지, 유, 괴효, 단상지, 용이면 역, 비역이라. 지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부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 A, 부지, B는 역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해석할 수 있겠죠? 소위, 괴효, 단상지, 의. 이른바, 괴의 의의와 효의 의의와 단의 의의와 상의 의의. 그걸 합해서 괴효 단상의 의의라고 말하는 것만을 알고, 부지, 유, 괴효 단상지, 용. 그 의리만을 알고 괴효 단상의 씀씀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저 역이 아니다. 주역 공부하는 것은 이세 구절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때의 일만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점쳐서 이게 그러냐 저러냐 따지는 것도 역이 아니고 또한 가지 일로서 그 효를 딱 고정적으로 밝히려는 것도 그것도 역이 아니고 의리만을 알고 용도를 모르는 것도 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로 득지여 정신지운 심술지 동하야. 그래서 정신의 운, 정신이 운행하고
정신이 사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지요. 운행하고 심술지동 마음 씀씀이가 동요하는 것에 그것을 터득하게 된다면, 즉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역을 뽑으면 다 달라지듯이 우리 정신의 운행과 심술의 동요함을 다그 여의치에 맞춰서 득터득을 해서 여천지 합기덕하고 천지와 함께 그 덕이 합치되고 여일월 합기명하고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치되고 여사시 합기서하고 사계절과 더불어 그 순서가 합해지고 여귀신 합기 기륭이니 귀신과 더불어 그 기라고 흉한 것이 합치될지니 연후에 그렇게 된 다음에라야 가히 위지 지역에라.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달통하게 되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겠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역을 안다고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냥 글귀만 조금 읽는 이런 주역은 사실은 주역 공부가 아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를 어디다 두고 하시냐면은, 그래서 득지여 정신지운 심술지동하야. 정신의 운과 그다음에 심술의 동에 터득하여 완전히 즉 마음속에 확실히 주역의 이치를 터득해서 천지와 그죠? 천지와 일월과 사시와 귀신과 함께 통하게 된 다음에라야 주역을 안다고 하겠다. 수연이나 그러나 역지육에는 역에서 괴를 둔 것은 역에 64괘가 있잖아요. 괘를 둔 것은 역지 이 형자예요. 역이 이미 형체로 드러난 자리예요. 괴지유효는 괴가 효를 갖춘 것은 이 괴지 이 현자예요. 그 괴가 이미 다 드러난 거야. 이렇게 진행된다는 순서라든지 그런 일 돌아가는 게 음양으로 바뀌는 게다 드러나 있잖아요. 효를 보면 양이 음유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 이현자는 이미 형체를 갖추었고 이현 이미 다 드러난 것은 가히 언제언니와 가히 알지자 안다고 말할 수 있거니와 미형 미현자는 뭐지요? 미형 미현자는 이치예요. 그지요? 영미예요. 천리예요. 일리예요. 미형 미현자는 불가의 명군이 가히 구한다고 명명할 수가 없다. 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즉 소위 역자는 곧 이른바 역이라는 것은 과하여제야. 역은 과연 하여 어떤 것이냐 이거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요. 과연 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는 학자소 당지 아니라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괴와 효는 이미 뽑으니까 바로 드러나지만 그 속에 있는 이치라든지 그 속에 그역 전체의 흐름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터득하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말이 끝에 붙은 거예요. 학자소 당지하라. 한번 쭉 다시 한번 쭉 한번 해보지요. 그 다음에 해보지요. 역지위서 여기 빈 것은 괴효 단상지의 비, 괴효 단상의 의리가 비, 갖추어지면서 천지 만물 지정이 현하니 천지 만물의 실정이 드러난 것이니 성인께서 천하 내세를 걱정하시니 그 지극하시기도 하구나. 천하보다 먼저 역을 이렇게 말하면서 계기문화, 그 천지 천하 사물의 물체를 열어주고 후 천하의 성 기무하니 천하의 뒤서서 천하보다 뒤에 하신다 하더라도 그 일을 완성시켜 주었으니 이러므로 그 수를 극도로 해서 그 수를 극도한다는 건 제가 하도낙서에서 수 우리 공부 많이 했지요. 천하의 상을 정해주고 그 상을 훤히 드러내서
천하의 길흉함을 정해줬으니 64개 384효는 다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고 변화의 도를 타하게 하는 까닭이 되더라. 그 이치, 지역의 이치를 펼쳐서 저 이치 이치에마다 다 담게 되면 유 만수, 만 가지, 천 가지로 다 다르지만 통지 제도, 그걸 통괄해서, 통합해서 도에 있게 되면, 도에다가 붙인다면 무이치, 하나일 뿐이니 소위 역유 태극에 그것이 바로 역은 태극이 생겨남에 양의가 생기는 것이니 태극이라는 것은 도고 양의라는 것은 음양이다. 그러니 음과 양은 하나의 도이고 무극, 태극은 곧 무극이, 무극이다. 어떻게 극으로 정할 수 없는 거다. 만물지생이 모든 만물이 생겨날 때에 음을 짊어지고 양을 앞에 끌어안아서 태극이 태극을 갖고 있지 않음이 없고 양의를 갖추지 않음이 없어서 천지의 기운이 서로 사귀고 사귐에 변화가 끝이 없어서 형체로서 그 생겨남은 것을 받게 되고 그 신묘함으로서 그 지혜를 바라게 되어서 정과 위가 진심과 거짓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된다. 진실과 정위라는 것은 실체와 허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서 기어라니 만 가지의 실마리가 거기에서 기인이 되니 역은 길흉을 정해주면서 대업을 낳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음양의 도고 괴라는 것은 음양의 물체이며 효라는 것은 음양의 동이니 괴가 비록 같지는 않지만 같은 것은 음수와 양수인 기우고 효가 비록 같지는 않지만 같은 것은 양효는 구, 음효는 육이라고 붙이는 구와 육이 같더라. 노음, 노양이 같다. 시로 64개가 그 본체가 되고 384효는 서로 그 용도가 되어서 멀리는 육합하기까지 뻗어 있고 가까이는 내 일신 속으로 다 들어와 있으며 잠어 순식 시간으로 말하면 순식간에도 그렇고 그 드러나고 크고 작고로 말하면 동정하는 데에 다 은미하게 다 붙어 있어서 막불류 쾌지 상원하고 그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가 상을 갖추지 괴의 상을 갖추지 않음이 없고 막불류 효지 의연하니 효의 의리를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지극하기도 하구나 여기여. 그러나 그 도가 지극히 크고 커서 포괄하지 않음이 없고 그 씀씀이가 지극히 신묘해서 보존되지 않음이 없으니 시고 때는 참으로 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괴가 일찍부터 정해진 상이 있지 않고 사고 미시유궁이 이른 다함이 없기 때문에 효 또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 일시로서 괴를 찾는다면 변화가 없는 데에 구애가 되어서 역이 아니고 하나의 일로서 효를 밝히게 된다면 막혀서 통하지 않으니 그것 또한 역이 아니다. 괴효 단상의 의리만을 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괴효 단상의 씀씀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운행과 심술의 동함을 동하는 데서 터득해서 즉 마음속에 터득하여 천지와 일월과 그 사시와 귀신과 함께 그 도가 같이 합치가 되면 그런 다음에 역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괴를 든 것은 여기 이미 형체가 드러난 자리고 괴가 효를 갖춘 것은 괴가 이미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 이미 형체를 갖추고 이미 그
진행되는 과정, 순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것은 안다고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형, 미현자는 여기 미자는 아직 형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 아직 겉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이치지요, 아직 점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가히 그 구한다고 명명할 수가 없으니, 가히 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이른바 여기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찾아내고 알아내야 할 과제다 이거죠.